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기장군증에 제가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기장, 군, 기장업, 신앙리, 453회, 11번지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끝에서는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갯바위 쪽에서 보시면 잘알 것입니다. 이거는 1부 영상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2부 바로 이어서 거기에 촬영해놓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고 기장군청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나가서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면입니다. 여기에는 공수마을입니다. 공수마을에서 지금 촬영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에 도로변에서 지금 촬영을 하면서 바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굉장히 이 도로는 억수로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는 도로변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파지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 굉장히 위험했네요. 여러분들 조금 제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가 보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런 건 누가 이렇게 지켜볼 것인가 모르겠네. 아이고, 나도 지금 내려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이시죠? 지금 안에 들어왔거든요. 안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에 서치러플도 이렇게 들어왔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장군청에서는 이거 한번 꼭좀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들도 위에서 다니기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위에가 앞에 보다면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앞에 요 까만 돌이 없었는데 위에 게또 떨어졌네요. 야, 이거는 너무하다. 지금 구석기까지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와, 지금 이렇게 바닷물은 잘 들어오고 있죠. 이 안쪽편입니다. 안으로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게 버티겠나, 이거. 잘못하면 넘어지겠는데. 지금 나도 굉장히 여러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잘 아시겠죠. 자, 영상은 여기에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사진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기장군청 군수님은 이 영상을 반대 보십시오. 반대 보고 여기를 하달라 하십시오. 자,